GS 칼텍스 매경 오픈 1라운드 경기 직접 중계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 대회 챔피언 정준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올 시즌 총 상금이 1억이 증액돼서 선수들에게 큰 더 동기부여가 됐을 거고요. 과연 올해도 어떤 드라마틱한 승부가 펼쳐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회 상징적인 의미만큼 멋진 경기를 펼치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불이었거든요. 역시 성공을 시켰습니다. 오, 들어왔어요. 네, 저 그린 경사 한번 보세요. 저건 코스를 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정확하게 뭐 코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의 탑핀성 버디입니다. 지난 시즌에 대상 포인트 44위로 마감했고 좋습니다. 또 이 일본홀은 그린 뒤쪽에 산이 배경이 돼서 얼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스핀 컨트롤로 홀 아래쪽에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크롭은 잘 빠져나갔는데요. 아, 네. 이게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와야죠. 나이스 버디. 김태훈 버디를 출발. 그린을 올려도 스리퍼시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사가 있기 때문에요. 함정우 굿샷. 지금 자막이 영문 자막인 것은 아시안 투어와 함께하고 있고 버디 시도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오르막 경사입니다. 네. 아, 좋은데요. 함정우 선수가 오늘도 완벽했고 버디 시도하는 문경준 좋아 보이는데요. 네. 나이스 버디 문경준. 2015년 챔피언 문경준입니다. 오, 버디가 나왔어요. 까봐요 버디. 이건 정말 기분 좋은 거네요. 네. 5 언더파가 됐습니다. 네. 네. 가볍게 버디를 출발하는 서효석. 아주 기분 좋은 스타트입니다. 스릭슨 투어에서 먼저 우승을 하고 네. 그 좋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아, 김비호가 먼저 하는군요. 오! 붙여놨으니까 또 아시잖아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나이스 버디입니다. 김비호 버디를 출발. 최진호 18번 볼. 최진호 선수는 오늘 본인의 마지막 골입니다. 오 나이스 됐어. 오! 최진호 굿샷. 네. 아 기분 상당히 좋겠는데요. 아 프롬미사와시군요. 18번 홀. 오! 안 들어갔어요. 아 정확하게. 본인 특유의 팔로우.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제일 좋네요. 좋아요. 아, 나이스 버디. 네. 자,
자, 이렇게 되면 김비호 선수가 오늘 두 번째 버디고 보기 한 개 버디고 정찬민 선수는 본인의 마지막 홀 9번 홀에 왔습니다. 현재 단독 선두. 얼마나 잘하면은 세 번째 샷을 짧은 크롭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에 지금 우측에서 좌측이지만 볼이 스타트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직진이거든요. 네. 나이스 이글. 네. 오늘은 정찬민의 날이군요. 네. 오, 근데 저 노란 공은 김종덕 선수 아니면 최상호 선수 네. 공인데 최상호 선수 공 같아요. 네. 오, 저렇게 붙여놨네요. 이 지금 최상호, 김종덕, 최우성 선수로 같은 조인데 이 선수들의 그 아내가 캐디를 하고 있죠. 나이를 합하면 일단은 뭐 찬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됐어요. 네. 최우성. 아, 공이 말을 듣네요. 자, 이러면 18번 홀에서 같은 주에 사돔 카이칸자나. 오. 네. 오늘 시작하던 타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돔 카이칸자나는 지난 2022년이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태국 오픈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다섯 번째 우승을 했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1분 출발 중. 아, 조금 전 상황이거든요. 18번 홀의 세컨샷. 이게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네. 아, 이 들어갔으면 공이, 또 공이 굿샷. 네. 아, 이렇게 하면 탭핀상 버디가 되는군요. 네. 오늘 3 오버파에서 2 오버파요. 네. 네. 170m 네. 남았어요. 두 번째 샷 파5가. 네. 잘했어요. 좋은 위치에서 이글 찬스를 남겨놨습니다. 중요합니다. 아! 이것도 조금 약했네요. 네. 한 바퀴 부족했습니다. 네. 버디도 대단한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이글부터는 아쉬워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워낙 세컨샷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핀까지는 전혀 장애물이 없고 115m 샷입니다. 와, 기회가 있어. 네. 오늘 문경준이 가장 찬스 확률이 아주 높은 좋은 위치거든요. 좋아 보여요. 네. 드디어 6 언더파가 나왔습니다. 오늘 144명 중에서 가장 발을 쭉 이정원의 파퍼. 오. 네. 정말 빅세이브죠. 고개가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네. 경사를 타고 이제 내려가겠죠. 방향은 약간 홀 쪽보다는 옆쪽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오, 스피드가 그만 가야죠. 붙었어요. 그만 가야죠. 스톱 스톱. 네, 잘했습니다. 네. 네. 나이스 버디. 네. 네. 또 마무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오늘 허인회 선수가 버디를 세 개를 했는데 보기가 또 많았어요. 네. 네.
경기 초반 너무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찬민 선두, 문경준 2위, 그리고 미겔 까바요가 3위. 그 뒤에 최호성, 주흥철, 함정우, 김비호, 황인춘. 아, 여기서 또 이제 첫 장에는 김비호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 정찬민 선수가 최고의 네. 경기를 펼치고 피드픽도 오늘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찬민이군요. 바빠요. 그분을 정말 웨지샷 시 아닌가 할 정도의 세컨샷입니다. 네. 네. 와. 특히 이게 오늘 본인의 마지막 홀이었잖아요. 네. 이글 기회를 만들어 놨고 두 번째 피디스픽. 진짜. 이건 오늘 저 스포츠 뉴스 마지막 장면입니다. 노장푼. 전설은 살아있다. 그렇죠. 최고령 우승의 주인공, 최고령 컵 통과의 주인공, 국내 최다승의 주인공 최상호 선수의 마지막 홀 두 번째 샷이었습니다. 이런 값을 보이신 정말 멋진 샷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디스픽. 그럼 미사왓. 아, 쉽지 않은 미션인데요. 참 들어가지 않은 게 아쉬웠다 할 정도의 그런 좋은 어프로치 샷이었습니다. 네.